개묘년 새해를 앞둔 여야가 오늘 일제히 올해 마지막 지도부 회의를 열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나란히 올해 마지막 지도부 회의를 가진 여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사태를 일제히 거론했지만 자성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여는 야에, 야는 여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안보 무능을 강경 발언으로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데만 혈안입니다. 여도 야도 어김없이 새해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1월 임시회 필요성을 제기. 결의를 굳게 다지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모두를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여당은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처리를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아마 방탄국회를 계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거대 양당을 겨냥해 우리 정치가 국민들과 멀어지기에 작정한 듯 삶과 무관한 그들만의 전쟁을 치른다고 비판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